최상의 공정으로 최상의 제품, 최고의 맛, 게다가 푸짐하게. 네. 첨가제 또 없다는 걸로 유명한 거 아니에요? 네네. 상식적으로 가격 이슈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 우리가 이 최고의 제품을 만들면 그거는 뭐 밸류를 고객들은 다 알아주신다. 그리고 뭐 라면 같은 것도 얘기를 들면은 네. 라면이 어떻게 보면은 슬픈 역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 예. 저희가 배고픈 시절에 밥을 대신해서 하는 대용식이었단 말이죠. 아, 말씀 그대로 리플레이스먼트 때운 자라는 그렇죠. 느낌이 있어요. 네, 그때는 뭐 리플레이스먼트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얘기고 그래 먹어야 돼요. 진짜 먹을 그렇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라면의 출발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정말 싼 그 화학적인 조미료를 섞어서 싸게 만들어야 돼요. 맛만 네. 내는 거죠. 네, 서민들이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러네. 그게 이제 과거였다면 아니다. 저희 하림에서 만드는 라면은 어떻게 보면 엄연한 밥을 대신하는 한 끼. 정말 감히 라면 주제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 배우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라면도 어떤 2.0으로 프레임을 바꾼다. 그래서 정말 한 끼가 아닌 그 돈 뭐야 당당한 우리의 그 한 주식으로서 그래서 건강하고 이런 라면으로 만든다 하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 가루스프 만드는데 한 120원 든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또 이쪽에 한쪽 축이 이제 이 수직 계열화 돼 있잖아요. 네. 그 축산으로 거기에 이제 부산물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뭐 어떤 고기들 닭고기 소고기 거기다 야채 이렇게 넣어서 이제 MSG를 대체하는 거죠. 20시간씩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수프값만 하면 저희가 한 700원 이상 한 7배면 이게 뭐뭐뭐 라면이 900원이면 우리 라면이 6,300원이어야 되거든요. 아니잖아요. 아니 사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굳이 이게 그럼 제가 또 니 라면이라고 또 장사한다고 하겠지만 뭐 공정상에 보면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른 데를 또 이제 뭐 비용을 효율화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2,000원대로 만들었는데 라면은 아직까지는 이 MSG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그거에 돈이 들어있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게 뭐 무슨 가루라 그러잖아요. 마법의 가루. 아 예. 네. 그런 게 있다고 하죠. 네, 다 죽어가는 국도 그 라면 스프 하나로 살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는 이제 좀 화학적인 게 아니라 기왕이면 자연에서 주는 자연의 신선한 재료로 한번 만들어 보자. 가격을 뛰어넘는 그렇죠. 이 제품의 품질 때문에 네네. 지금은 그렇게 누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네. 혹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지만 네. 된다. 네. 더미식 우리 그냥 광고를 제일 많이 본 거는 라면하고 이정재 씨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다종 다양한 밥 즉석밥들 그렇죠. 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거에 의하면 뭐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더미식 라인업 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막 나온 거는 이제 국탕찌개가 나왔고요. 네네네. 그 뒤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기술이 이제 만두가 있어요. 근데 만두 진짜 어려워요. 그게 제가 뭐 침투율이라 그러던데 네. 집에 냉동고를 열면 만두 하나씩은 다 있잖아. 있죠. 네. 그러다 라면에 넣어 먹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저희 더미식으로 바꿔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 네. 그래서 네. 저희는 냉동도 나오지만 냉장만두가 나올 예정이에요. 냉장만두는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었다가 실패하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그건 유통 같은 게 자신 있지 맞습니다. 않으면 도저히 그게 되게 기획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짧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냉장만두가 네. 많이 보편화돼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만두 계열 또 나올 거고 뭐 밥에 있어서는 익스텐션으로 이제 뭐 보리밥도 나올 거고 지금도 밥이 18종 아닙니까? 11개인데 뭐 아직 보리밥 안 나왔잖아요. 아~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밥을 또 샐러드하고 토핑해서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 맞는 밥 이런 것도 좀 낼 거고 또 냉동밥도 나올 예정이고 라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여름에 이제 특수한 또 별미가 있잖아요. 비빔면 이런 거? 네, 뭐 네. 그런 것도 좀 내야 되고. 어휴. 뭐 낼 건 많습니다. 야. 그다음에 짜장이 나왔으니까 짜장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죠? 짬뽕. 그렇죠. 짬뽕도 내야 되고. 아, 뭐 낼 건 많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자꾸 입맛이 치밀고 있네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다
할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뭔가 가격이 더 비싸면 이유를 자꾸 찾고 싶어 하잖아요. 아무래도 뭐 그렇죠. 예. 그 회장님의 그치. 기본적으로 최고가 돼야 된다는 그런 사상 때문에 그 뭐 물론 라면은 이제 회장님 그 가족 중에 그 아토피가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몰래 이제 엄마 몰래 라면을 이제 회장님이 끓여주시는데 꼭 그 친구 때문에 라면 먹은 게 탈로가 나는 거예요. 아, 아토피가 더 심해지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아. 가지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몇 년간 라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꺼려 하는 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을까. 이제 그거를 찾고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설비를 이제 찾은 거죠. 비법과 설비를.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왔는데 이 그 겉면이 저희 겉면은 다른 데보다 끝까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예? 양쪽으로 말리고 고운 아, 말리는 뭔가 방법이 다른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즉석밥도 옛날에는 이게 창고 있었어요. 비상식량. 그랬죠. 네, 네. 네. 밥 떨어졌을 때. 네. 또 엄마가 죄책감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야, 나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존에 대한 이런 노하우 얼마나 오래 보존하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첨가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게 싫었던 거죠. 첨가제가 냄새를 유발하기도 되고 왜냐하면 산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한 밥의 색깔을 이렇게 하얗게 만드는 효과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밥은 밥다워야 된다. 그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이제 2.0을 열겠습니다 하는 거는 집에서 만든 밥과 똑같이 하겠다. 왜? 집에서는 밥 만들 때 쌀하고 물만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 안 넣잖아요. 아, 알아요. 뭐 잡곡을 넣으면 넣지. 우리 그렇게 만들겠다. 찾았죠. 5년간. 근데 이제 제품이 좋은 거하고 네네. 고객들이 선택을 하는 거는 이게 마케팅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전략을 쓴다기보다는 뭐 어떤 방향을 좀 이제 그래도 그 수장이시니까 추진하셔야 되잖아요. 체험 마케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 익산에 가면 하림이 있고 네, 그 옆에 네. 이제 저희 하림 산업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림은 닭이니까 치킨 로드. 그다음에 네. 저희는 그 퍼스트 키친 공유 주방의 역할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저희 회장님께서 이제 매경 춘추에 주방의 가출이라는 걸로 이렇게 한번 내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집에서 주방이 차지하는 면적이 한 30%. 그랬죠. 예, 뭐 한옥을 생각하면 장독대부터 생각해가지고. 컸지. 컸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 주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8%, 10%가 안 돼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쿠킹과 다이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쿠킹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자연의 신선한 식자재로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다이닝만 하세요. 그래서 오. 가족들과 저희가 만든 최고의 제품을 가지면서 화목한 가정 시간을 보내시고 그 쿠킹 시간에서 절약된 걸로 자기 개발도 하고 뭐 워라벨도 즐기시고 이렇게 해라. 네. 그래서 저희 하림산업 더미식은 퍼스트 키친이다. 이제 구독 서비스에 나셨더라고요. 아, 예. 더미식이 구독을. 예. 아직 제가 전 직장에서 카드사들 중에 그 경쟁하는 게 네. 구독 서비스예요. 근데 이제 이쪽 HMR 세계에 이제 그런 게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적으로 그런 식품도 네. 구독 서비스가 된다 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됐어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제 밥에다가 네. 네, 따갖고 와서 네. 개월도 다양하게 했죠. 다양한 밥을 있으니까 먹고 싶은데 요거는 한 2개월? 요거는 3개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또 개월에 따라서 할인율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밥은 일단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심이라고 하잖아요. 밥심. 잘 먹어야 된다. 네네. 밥이 어떻게든 이제 주기 때문에 네. 이거는 계속 드신다. 그다음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밥이다. 똑같다. 아직은 구독을 디지털 상품 말고 오프라인 네. 상품으로 하는 거를 약간 별 어색해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예, 있어서 그렇죠. 근데 뭐 주기적으로 먹는 거면 뭐든지 돈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는 먼저 하는 게 망설이지 말고 일단 하고
하고 안 하고 나서 고쳐간다. 그 에자일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바꿔나가면 소비자 기호에 맞춰서 계속 바꿔나가는 게 그게 디지털이라는 거죠. 그 제가 좀 모르지만 뭐 기자분들하고도 해보셨을 거고 뭐 MC분들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예상하신 것보다 편하셨습니까? 아, 예, 이제 거의 뭐, 다 끝났습니다. 아주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그래도 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그건 한번 앞에 보고 얘기해요. 할인산업에 더 미식이 추구하는 이런 부분은 그런 식품 철학을 베이스로 해서 새롭게 한번 식품을 업계의 판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뭐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하면 또 상당히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체험을 원하시는 분한테는 뭐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얼마든지 뭐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또 뭐 장소, 시간, 비용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한번 더 미식 한번 체험해 보시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많은 좀 성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자, 히데네오 구독 중 구독자 여러분 하림의 더 미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끝났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